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냈어요? 같이 인사할까요?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할렐루야. 오늘 공부할 제목은요, Recurrence Relations예요. Recurrence Relation이라고도 하고요. 그 Relation을 Equation으로 표현하는 그것을 우리가 연습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의 Equation을 어떻게 푸는지 그 푸는 방법에 대해서도 얘기하고요. 예를 들면, 시퀀스가 있는데, 시퀀스가 반복적인 현상이 있는 것을 관찰해보고, 그것을 이퀘이션으로 만들어보고, 그것을 해결해보는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 계속하기 전에, 지난번에 제가 나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 나눴죠. 여러분들이 전산에서 공부하는데 자유로우려면요,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C++ 언어에 자유로워야 되고, 또 코딩하는데 자유로워야 됩니다. 그러려면 지식이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할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원리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면 종은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죄의 종노릇했고요. 또 사망 권세의 종노릇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해서 우리 못하는 거 많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를 알면 그런 모든 인생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됩니다. 삶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우리 영혼이 자유롭게 되죠. 그러면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정말 자유를 체험할 수 있는 진리를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동대학교, 하나님의 대학에 오신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을 만나고 이 진리를 알고 졸업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시켜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어려운 시절에 온라인으로 공부하지만 주님께서 지혜를 더하여줘서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공부할 때잘 배워 이 지식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도록, 전산 전공에 있어도 기초가 잘 닦여져서 자유롭게 여러 분야를 공부할 수 있는 실력자들 될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치는 자에게도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잘 가르치게 하여 주시고, 막힘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배운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속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남성 3번지에서 열방을 꿈꾸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시작하죠. Recurrence Relations. Recurrence Relation is an Equation. 이라고 답변합니다. 그래서 Relation은 Equation이다. 어떤 Equation이냐면은 Recursively defines a sequence. 어떤 시퀀스가 있는데 그 시퀀스를 recursively define 하는 equation이다라는 거예요. 이 앞에 있는 텀들을 이용해서 시퀀스로 그 다음 텀이 어떤 것이 될 것인지 설명할 수 있는, describe 할수 있는 그런 시퀀스라는 겁니다. 이런, 그게 이제 function으로 표현이 되는데요. 그것을 계산해야 되는, 제가 예제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1, 3, 6, 10. 뭐 이런 시퀀스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여러분들 36 다음에 뭐가 나오는지 아시겠어요? 어떻게 처음부터 나왔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1 다음에 3이 나왔어요. 그러면 1에다가 2를 더했겠죠. 3에다는 3을 더해서 6이 나왔고요. 6에다는 4를 더해서, 10에다는 5를 더해서, 5에는 6을 더해서, 뭐가 나오죠? 여기다 2를 더해서, 3을 더해서, 4를 더해서, 5를 더해서,
6을 더해서, 7을 더해서, 8을 더해서, 9를 더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45, 그 다음에는 55, 뭐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가만 관찰해 보니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이고, 3이고, 4고, 뭐 그런 걸 더한 거예요. 그걸 수식으로 표현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ace of n, 여기 시퀀스라고 생각하는 건데, ace of 1은 1이고, ace of 2는 2고, 아, 2가 아니고 3이죠, 3. ace of 3은 6이고, ace of 4는 10입니다. 이 정도 하면은 좀 나올 것 같아요. ace of 1은 1, ace of 2는 ace of 1으로 이렇게 표현해 보자는 거예요. ace of 1에다가 뭘 더했어요? 1을 더한 거죠. ace of 3는 ace of 2에다가 3을 더한 거죠. ace of 4는 ace of 3에다가 4를 더한 거죠. 그럼 ace of n은 나오죠? ace of n은 n-1, 그 앞에 있는 거에다가 뭘 더해요? n을 더하면 되겠죠. 그쵸? 그럼 여기 나왔습니다. 이게 뭐예요? recurrence equation. 그리고 우리가 ace of 1, base case, 요거를 아는 겁니다. 이 equation 두 개를 가지고 계산하는. 뭘 계산해요? ace of n을 계산하래요. 아니, ace of n 여기 있는데요? 그런데 이거가 소용이 없죠. ace of n, 여기 ace of n은 ace of n-1을 알아야 계산이 되죠. 그런 거 말고 ace of n이 뭐 n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바로 n으로만 n하고 숫자로만 여기 구성이 돼서 우리가 금방 ace of 10은 뭡니까? 하면은 계산할 수 있도록 제가 답을 알거든요. 55. ace of 100을 계산할 수 있도록. 네, 5050. 그렇게 ace of n으로 구해라. 그런 말을 뭐라고 하냐면요. closed form이라고 그래. closed form. 이거는 open form이고요. closed form으로 답을 구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건 제가 설명한 거고요. closed form으로 ace of n을 구하십시오. 조건은 뭐예요? 요거를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그런 거 해결하는 방법이 텔레스코핑이 되는 거예요. ace of n 이제 여기서 한번 대충 보고요. 다음에 이제 바로 이어서 좀더 자세히 우리 공부할 겁니다. 그 ace of n-, 요거를 이렇게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보면은 ace of n-1은 여기다 n-를 위에 식에다가 대입해 보면 n 대신 n-1 집어넣죠? 그럼 n-1, 그러니까 여기가 n-2가 되죠. n-1 여기 집어넣으니까. 그 다음에 또 여기다가 n-1 대신 집어넣으니까 n-1 나오죠. 위에 식에다가 집어넣은 겁니다. 네, 또요세 번째는 또 위에 식에다가 n-1을 또 넣어보세요. 그러면 n-2가 되죠. 여기에다가 n 대신에 n-1을 넣어보세요. 여기다가. 그럼 또 n-2가 되죠. 계속 반복하면 결국에는 어디까지 갑니까? 쭉 내려오면 여기까지 올수 있을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요. n에서 계속 빼나가잖아요. n에서 마이너스 4, n에서 n-1까지 쭉 빼나가면 이렇게 없어지고 요거는 플러스 1이 되겠죠? 플러스 1만 남겠죠? 그래서 요게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요거보다 하나 큰 숫자가 나오니까 2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 나오면은요, 요거를 왼쪽을 다 더하고요, 오른쪽을 다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더하기 전에 가만히 관찰해 보세요. 이게 지워지죠? 왼쪽하고 오른쪽을 다 더하면 이 가운데 이퀄이고요. 그 왼쪽을 다 더하고 오른쪽을 다 더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면은 양쪽에 A2가 있으니까 지울 수 있고, 양쪽에 A3가 있으니까 지울 수 있고, 양쪽에 A4가 있으니까 지울 수 있고,
이것도 다 지울 수 있고, 이것도 지울 수 있고, 신나죠? 다 지워져. 그럼 결국 남는 건 뭐예요? 왼쪽에 남는 건 에이스 오브 엔이 하나 남고요. 오른쪽에 남는 건 뭘까요? 맨 위에서 남은 건 요거 남았죠? 그다음에 요거 남았죠? 그다음에 요거 남았고, 그다음에 요거 남았고, 요거 남았고, 요거 남았고, 요거 남았어요. 그렇죠? 맨 위에서는 n, 그다음에 n-1, 그다음에 n-2 쭉 가서 끝에 가서 a에 1이 남고 그다음에 2가 남았죠. 네. 가만히 보니까 뭐 어디서 많이 본것 같죠? 네. 그러니까 n서부터 쭉 와서 여기까지 왔어요. 요거는 뭐예요? 1이고 앞에는 2겠죠? 요걸 앞에다 놓으면은 그러면은 n서부터 어디까지? 1까지 더한 거죠? 답은 뭐예요? 2분의 n, n 플러스 1이죠? 네. 요게 a 서브 n이에요. 요게 closed form이 되는 거예요. n만 집어넣으면 답이 나오죠. a 서브 10. 예. 11. 그러니까 55. 요게 텔레스코핑입니다. 다음 볼까요? 제가 자세히 여러분들에게 써줬습니다. 다음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이그램플입니다. 여기 리니어 서치에 대한 리커런스 이퀘이션이 나왔어요. 하나가 있는데 하나를 찾는 시간, 걸리는 시간이 C0라고 그래봐요. 컨스턴트 타임이 걸리는 거죠. 그 다음에 N개 있는 데서 N개를 찾는 시간은 뭐냐? 한 개를 찾는 시간 플러스 n-1개를 찾는 시간을 더한 거다. 뭐 아주 간단하죠. 마치 리컬전 같죠, 리컬전. 팩토리얼 계산할 때, 팩토리얼 5를 계산할 때, 나는 팩토리얼 5를 잘 모른다. 내가 알수 있는 거는 이거는 5 곱하기 팩토리얼 4다. 하여튼 답이 오면 나는 5만 곱하면 된다. 뭐 이런 식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한 개를 찾는 시간은 C다. 나머지는 잘 모르겠다. T, N-1을 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recurrence예요. 이 equation을 쓰고 이거를 계산하라는 거예요. closed form으로. 신기하죠? 근데 여기 요거는 constant time이니까 대체할 수 있습니다. 1로. 계산하기 편하게. 그냥 우리가 step count 하는 식으로 한 스텝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식은 이렇게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또 계산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하는 거 조금 아까 이제 우리가 한 거가 텔레스코핑이잖아요. 언폴딩이 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뭐 비슷합니다. 어느 것이 더 쉬운지 쉽다고 생각해서 이거를 먼저 해봤거든요. 그래서 언폴딩은 뭐냐면 계속 리커시브 룰을 따라서 베이스 케이스가 나올 때까지 치환하다. 하다 보면은 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한번 해보죠. 여기 이제 이퀘이션이 있으면 tn-1을 대체해 나간다. 뭘로? 여기다가 tn-1을 대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tn-1을 이제 이렇게 tn-1을 여기다 넣으면 tn-2가 여기 생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t sub n을 tn-2로 표현을 했어요. 여기는 t of n을 tn-1로 표현했잖아요. 여기는 t of 두 번째 줄은 t of n을 n-2로 표현을 했어요. 좀더 작은 걸로 표현을 한 거죠. 여기는 t of n을 t의 n-3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가는 여기 t, n-n-, 뭐 이런 때가 나오겠죠. 여기가 점점 커지겠죠. 앞에서 2, 3, 4 이렇게 증가하듯이 그 다음에 보면은 여기가 t, n, n-1 이렇게 커지고 또그 다음에 t, n, 뭐 n 마이너스 2, 뭐 n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되겠죠. 결국은 요거는 뭐예요?
T of 1이죠. 요건 T of 2. 아, 결국은 나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쭉 내려오다 보면. 그때까지 계산을 하는 겁니다. 여기 앞에 설명해 보면 베이스 케이스로 표현이 될 때까지 unfolding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unfolding입니다. 제가 계산해 놓은 거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 내려오다 보면 여기까지 내려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여기서 제가 이렇게 1, 2, 3, 4, 그 다음에 n-2, 끝에는 n-1이 됐죠.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정리하면 t of 1이 된다는 거죠. t of 1, 그리고 n-1. 근데 t of 1은 왜? 1이죠? 1이니까 1.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1 있으니까 없어지고 n. 그러니까 이거는 t of n은 closed term으로 n이죠. 그 다음에 이거를 big O notation으로 표현하면 t of n is, is입니다. is. t of n is big O of n. 이렇게 쓸수 있다는 겁니다. unfolding도 뭐 괜찮죠? telescoping. 네, 한번 다시 해볼까요? t of n을 다시 써야 됩니다. 이 식에다가 n-1을 대입해요. n-1을 이 식에다가. 그러면 이렇게 되죠. 또 n-1을 이 식에다 또 대입을 해보세요.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나가면 돼요. 그러면 이제 끝에 가면 이렇게 됩니다. 계산한 거 볼까요? 네. 그 다음에 이걸 다 더하는 거 아까 해봤죠? 재밌죠? 여기 지우고 아 이거 신나 이렇게 한참 써놓고 다 지워 다 지워 그러면 남는 건 뭐예요? 요거 남고요 T of N 그 다음에 여기서 요거 남고 여기서 요거 남고 여기서 요거 남고 요거가 요거 남아 그쵸? T of N 왼쪽에서 남은 건 T of N. 오른쪽에서 남은 건 여기 플러스 한 겁니다. 다. 오른쪽에서 남은 건 여기 있네. 여기에 제가 잘 써놨네. 오른쪽에서 남은 건 뭐예요? 예, T N 마이너스. 이건 다 지워졌고요. 남은 건 요거가 남은 겁니다. 요거. T also of 1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이 몇 개나 있을까요? 이게 이제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1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개가 있을까요? 세보면 되잖아요. 아 근데 여기 점점점이 있네. 어떻게 세죠? 여기 변화를 보세요. 여기 보니까 여기 맨첫 번에 n이었죠? 그 다음에 여기 2까지 내려왔죠? 여기 2까지. 마지막에 2까지 내려왔죠? 그럼 얼마예요? n-1개죠. 2에서부터 n까지니까 n-1 아니면 여기를 보세요. 여기가 1이죠? 여기 n-1이죠? 그러니까 1에서부터 n-1까지 예. 그러니까 1의 개수는 n-1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쓸수 있죠. 이건 뭐예요? 1이죠? 그러니까 이거 없어지고 이거 없어지고 그러니까 답은 뭐예요? n이죠. n 재밌죠? 재밌어요. 딱 떨어지니까 너무 재밌어요. 딱 떨어지지 않을 때도 이제 문제가 있긴 하지만. 같은 문제를 언폴딩으로도 할수 있고, 텔레스코핑으로도 할수 있고. 그쵸? 셀렉션 쇼트. 리커런스 이퀘이션을 만들어내는 게좀 어려워요. 이 리커런스 이퀘이션을 만들어내면 열심히 하면은 풀 수가 있는데, 요거 생각하기가 좀 까다롭습니다. 하나 있을 때 걸리는 시간은 하나, 1. 컨스턴트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n개 있는 데서 하나를 찾는 데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여기에 n개가 있어요. n개가 있으면은 여기서 요 하나를 찾아내는데요. 예, 셀렉션 솔트일 경우 여기서 다 여기 n개니까 n개를 다 체크를 해서 제일 작은 거를 여기다 갖다 넣어야죠. 최소값을 찾아내는데 n번이 걸린다는 거예요.
엘리멘트를 다 체크해야 되니까. 아, 그 다음은 잘 모르겠다. 그 다음은 그냥 n-1개 체크하는 시간 더 하면 된다. 뭐 이런 거예요. 간단하죠? 간단합니다. 이거를 또 계산을 하래요. 한번 해볼까요? unfolding으로 계산해 보는데, 이게 주어진 식이고요. 이 unfolding이니까 여기다가 이제 n-1을 다 대입을 해보세요. n-1을 대입해 보면 t의 n-1은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n-2로 표현이 되죠. 그러니까는 앞에 있는 거에다가 tn-1을 이걸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이걸로 대체한 거죠. 그 다음은 또 tn-1을 대체해야 되겠죠? 뭘로? tn-3으로. 네, 그러면 또 이렇게 되고요. 그걸 반복합니다. 그래서 t of n은 t of 1이 들어간 텀으로 이렇게 unfolding을 계속해야 되죠. 제가 답을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쭉 하다 보면 여기까지 온다는 거예요. t of 1 있는 데까지 내려오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기 n-1, n-2 뭐 이렇게 가니까 쭉 가겠죠. 그리고 끝에 가는 t1이 나올 거 아니에요, 결국은. 예. t에서 n 일러서 n 빼면 n- 뭐1 있는 데까지 오면, 예. 이건 결국 t of 1이 나올 거 아니에요, 요게. 그러면 t of 1은 1이죠? 1. 그래서 1이고, 요 끝에는 n이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더한 거예요? 뭐예요? 당연히 2분의 n, n 플러스 1이죠? t sub n은 big O of n은 뭐예요? order of n 스퀘어겠죠. 여기서 order of 뭐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이 n, n 플러스 1 이렇게 하면 틀린 거예요. 이렇게 써야죠. 이거 배웠죠? asymptotic notation, asymptotic 점금적 표기법. 이렇게 계산한 거 참고하세요. Time complexity of selection sort is. 그 g of n은 요거죠. 요건 t of n이고 g of n 생각나세요? f of n 보다 항상 g of n이 크다. 어떤 constant c에 대해서. n not은 n은 n not보다 큰 그래서 항상 g of n은 크다. 예. 그래서 c는 임의의 칸스탄트고요. 예. 그래서 g of n을 구하면 g of n은 요거예요. 그래서 big O notation을 이렇게 표현하죠. 텔레스코핑으로 또 하네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t of n은 예, 이렇게 돼 있죠. 또, 요, t of n을 요, n-1로 대입해서 한번 다시 써보세요. 여기 n-1 집어넣고, 여기다 또 n-1 집어넣고, 여기다 n-1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잖아요. 또, 위에다가 또 n-1 집어넣으세요. 여기다가 n-1 집어넣으면 n-2 되고, 여기다 n-1 집어넣으면 n-2가 되고, 여기다 n-1 다시 집어넣으면 n-3이 되고, 결국은 끝에 가면 이렇게까지 나온다는 거죠. 왼쪽하고 오른쪽을 다 더해요. 그러면 왼쪽하고 오른쪽은 또 지울까요? 빨간색. 이거 다 지워지죠? 지워지고, 이거 지워지고, 뭐다 지워질 거예요. 그리고 이거 지워지고. 그래서 왼쪽에 남는 건 t sub n. 오른쪽에 남는 건, n. n-1. n-2. 어디까지 나가요? 네, 3 플러스 2 플러스 t sub 1, 3도 네, 여기에 남은 거죠. 잘 보세요. 여기 t sub 1은 1이죠? 네, base case 1. 그러니까는 1서부터 어디까지 더한 거예요? 1서부터 n까지 더한 거죠. 그럼 답은 2분의 n, n 플러스 1. closed form으로.
예, 됐죠? 이제 여러분들이 하세요. 내가 너무 많이 해준 것 같습니다. 아, 여기, 아, 요거는 좀 한번 잘 봐야 됩니다. 바이너리 서치. 약간 어려울 수도 있을래네. 한번 보세요. 하나 찾는 거. 1. Constant. Recurrence. This of n은? 바이너리 서치의 특징은 뭐예요? 이렇게 솔트 시퀀스가 있으면 키를 찾는 건데. 반을 딱 나눠서 여기보다 크냐 작으냐 해서 한 번에 갈 때마다 바이너리 서치를 부를 때마다 half씩 줄어들잖아요. n개 엘리멘트가 있을 때 찾는 데 걸리는 시간은 T sub n이다. 한개 있을 때 걸리는 시간 플러스 뭐예요? 한번돌 때마다 n이 뭘로 바뀌어요? 반으로, 이 범위가 반씩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반으로 감축되죠. 한번갈 때마다. 그러니까 걸리는 시간은 n을 둘로 나눈 거다. 그게 이제 recurrence relation입니다. 요거를 일단 찾았으면 그 다음에 이제 계산을 해야죠. 요거 잘 여러분들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플레스코핑 먼저 나왔네요. 여기가 이제 기본적인 식이고 n을 n of 2로 대체했죠? 위에 거를. 여기서도 n을 n of 2로 2를 더 나눈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여기 2를 또 2로 나눠. 또 위에 4를 또 2로 나눠. 8. 그렇게 해서 쭉 내려오면 언젠가는 여기는 t2가 되고 여기는 t1이 되죠. 그럼 왼쪽, 오른쪽 다 더해. 그러면 다 없어져. 그 왼쪽, 오른쪽 남은 거 따져볼까요? 왼쪽은 t sub n. equal, 오른쪽에는 1 플러스 1 플러스, 결국, t sub 1이 남았어요. 그러면 요거는 몇 번이냐는 거예요, 요거는. 그러면은 요거를 계산할 때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여기 1이 몇 개냐, 요 1을 계산하는 게 이제 문제인데요. 여기 n sub 2, 맨첫 번에 n sub 2를, n을 갖다 2로 나눴는데, 몇번 나눴냐는 거예요. K가 몇 번. 그러니까 여기 T sub 1은 사실 요거거든요. 요거가 T sub 1이에요. 요게 T sub 1이 된 거죠. 그러니까는 n을 갖다가 몇번 나눴더니 K번 나눴더니 그게 1이 됐더라. K가 뭐냐? 이거예요. 그러면 2의 k 승 n을 이제 양변에 곱하면 n은 2의 k 승이잖아요. 그렇죠? 여기다 이제 양변에 로그를 취해요. 로그 우리가 얘기하는 건 항상 베이스 2입니다. 얘기 안 해도 로그 2의 k 승. 그러면 요 k는 밑으로 이렇게 내려올 수 있죠? 그러면 로그 n equal k. 그 다음에 log 2는 뭐예요? 1이죠. 베이스가 2니까. 1이면 안 써도 돼요. 그럼 k는 결국 뭐예요? log n이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n equal 8이다. 그럼 8을 2로 나누고, 그럼 4죠. 또 8을 2에 2, 4로 나누고, 그러면 2죠. 8을 또 2의 3승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1이죠. 이렇게 해서 K를 구하는 게 1이 몇 개인지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항상 관건이에요. 제가 여기 다 설명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T of N은 Big O of Log of N. Big, 그 G of N은 뭐예요? Log N입니다. 그 다음 언폴딩으로도 했습니다. 계속 언폴딩 해낸 게 이게 점점 길어지죠? T of n을 뭘로 표현했어요? 베이스 케이스 텀으로 표현했어요.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n이 몇개 있는지가 궁금한 거죠. 그러면 결국 이것도 아까와 똑같은 방법으로 k를 구하면 됩니다. n이 이렇게 나온 거 아니에요? 이렇게 표현이 돼야 돼요. k가 도대체 몇개 있느냐? K번 나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요거를
K번 나눴다. 그렇게 생각하면 답이 나옵니다. 곧 다시 뵙겠습니다. 반동대학.